생활성서 듣는 소금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6월 5일 성 보니파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방학을 앞둔 신학생들은 끝기도 후에 오 예수라는 기도문을 9일 동안 노래로 바칩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자세한 내용까지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루카복음 9장 62절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는 성경 구절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방학으로 들떠있던 저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던 말씀이었습니다. 선택은 상실을 동반합니다. 선택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상실한 것들에 큰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혹은 의식적으로 상실한 것들에 눈을 돌릴 때 나의 선택은 심하게 요동칩니다. 후회와 미련의 감정은 선택한 이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흔들리는 나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한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일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더 이상 세상을 향해 기웃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의정부 교구 김효준 레오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